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인사이트 배다연 기자 독일 출신의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의 친구들이 한국의 역사적 아픔이 깃든 장소들을 돌아본 뒤 일본은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. 지난 25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방송 말미에 다니엘의 독일 친구들이 임진각과 제3땅굴, 서대문 형무소 등 한국의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예고편을 공개했다.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약 1분 가량 이어진 예고편에서 이들은 파주 DMZ 투어를 떠나 휴전선을 구경하고 제3땅굴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한 뒤 나는 이런 거 어디서도 못 봤다. 정말 비극적인 운명의 장소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.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또한 우리는 통일이 된 것에 감사해야 한다며 아직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통해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. 이후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한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대해 일본은 외면하고 있다. 며 일본은 사과해야 한다고 자신들의 생각을 뚜렷이 밝혔다.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다음에 방송은 외국인들의 시선을 통해 바쁜 생활에 치여 있고 지냈던 우리 민족의 분.